저는 정수연이고요. 예. 본명은 정인수이고요. 네, 어디 사세요? 저기 여기 청담동입니다. 아, 예, 서울에 한복판에 사시네. 예. 저기 후유의증 고두로도 우리 남편이 7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버리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그 회장님의 유튜브는 네.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시는 분이 저한테 아, 아이고, 무슨. 회장님을 알아놓고 제가 조금 그냥 졸필이나마 기자로 제가 조금 활동을 했습니다. 봉사. 아, 예, 고맙습니다. 제가 뭐, 아니요. 예. 저기 근데 날짜가 이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회장님을 뵙고 또 예. 그래야 돌일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고. 제가 꽉꽉 스케줄이 짜다 보니까 예. 모레 네. 회장님을 제가 계신 곳으로 제가 네.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가야죠. 회장님이 이렇게 힘들게 서울로 예. 회장님이 사시는 곳이 지방이시군요. 예. 용인에 저 시골에 있습니다. 용인이요? 예, 용인 변두리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면 예. 그날 서울에 오실 일정이 있으시면 제가 예. 서울에서 뵙고요. 예. 그리고 용인이시면 제가 여기 강남 터미널이나 저기 강변 터미널에서 아, 제가 가기가 참 가겠습니다. 서울로요. 예, 제가 가야죠. 아이고, 너무 명구스럽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저기 그러니까. 회장님 그리고 이번에 그 행사에 예. 제가 저기 천진우 그냥 나한테 편하게 부르라 그랬어요. 예, 뭐, 그래서 그 천진우님한테 제가 예. 조금 미망이니 어느 정도 인원이 되냐 했더니 예. 한 30여 명 이런 선으로 그래서 한 50명 정도 이렇게 그거는 일단 지금 너무 임박하고 이러니까 제가 조금 뭐 어깨띠라든가 또는 머리에 쓸수 있는 이렇게 뭐 삼각으로 쉽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네, 현재 그렇습니다. 날짜가 너무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 50개 정도 그냥 후원이라고 해야 될까 뭐라 그래야 될까 저 같은 미망인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뭔가 특색 있게 조금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 근데 나름대로 그냥 제가 시일이 너무 임박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지금 예 제일 빨리 할수 있는 건 어깨띠나 예,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들이니까 그렇죠. 제가 인사동에 제가 잘 아는 형제 지물포라고 유명한 지물포가 저희 저기 친구 가게입니다. 아, 그래서 예. 한번 그쪽으로 가면 이렇게 꽃갈은 이렇게 빨리 접을 수도 있고. 근데 저도 이제 오늘 한 3시간 타임밖에 없으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회장님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아니, 네,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냥, 무리하지는 예, 마십시오. 제가, 예, 쉬운 쪽으로 뭔가 미망인들이 특색 있게 하다못해 흰, 저기, 수건이라도 머리에 들은다면, 예, 어깨띠 하나라도 이렇게 한다면, 어딘가 어필을 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꽃갈그 한 50개만 준비하시면은 쓰고 다시 저기 제 차에 보관했다가 또 쓰고 하면 될것 같은데. 접어놨다가, 예. 그럼 그게 좋겠네요. 네, 그걸 지금 제가 참, 그 쉽게 삼각으로 꽃갈을 하면 여자들이 얼굴을 완전 노출하는 것도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계속 저기요, 관리도 하기 회장님 쉽죠. 아무튼요, 끊으시고, 저기, 날짜는 내일 모레 만나는 거를 오전에요. 시간 저 정해주시면 제가 오전에 나가겠습니다. 예, 오전에 일단 오전 한 10시 어떠실까요?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네. 뭐 이렇게 오시는 길에 네. 네. 여기 청담동이 저기 네. 용인 쪽에서 오시면 아 청담동이 더 가깝습니다 저는. 예, 프리마 네. 호텔이 여기 저희 집에서 바로 그 옆입니다. 아, 그 프리마 호텔로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저기 예. 프리마 호텔 예예. 예. 저 회장님 저기 네. 유튜브를 많이 봤으니까 아, 그 예. 회장님을 저한테 그러니까 회장님을 저기가 네. 그러니까 소개를 받았어요. 말하자면 다음에 제가 이야기는 오픈하겠습니다. 예, 예. 예, 11시까지 이렇게 오시는 걸로 하세요. 너무 빠를 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예, 제가 예. 예. 여자들이 머리에 쓸 수 있는 건 제가 예. 가서 예. 꽃가루를 빨리 오바르크를 예. 치면 제가 의상실 예. 디자이너예요. 아이고. 원래는 의상실 예. 디자이너인데 제가 아, 이렇게 약간 팔 같은데 장애를 입다 보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아, 예. 아, 그러시구나. 저는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예. 왜 네, 아시잖아요. 예. 이 미망인들과 네네. 우리가 못 받은 돈을 지금 합심해서 받아야 되는데 저는 아무데도 소속해 있지 않습니다. 예,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 다 함께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취지로 제가 강연도 할 거거든요. 아, 예. 저를 강단에 세워주신다면. 아, 예, 당연히 세워드려야죠. 예. 예.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예, 예. 제가 박수를 받을 수 있고, 옳다, 예. 이렇게 예. 할 수 있는 그런 멘트를 하고 싶은 게 저의 꿈이기도 아이고.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요, 예. 일단. 예. 저 지금 미팅하다 끝내놓고 예. 이따 5시에 예. 또 미팅이 있으니까 아. 빨리 제가 동대문 예. 시장하고 인사동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바쁘시네. 예. 회장님 일단요 예. 예. 월요일 날 10시 반에서 네. 11시 반까지 여기 저기 프리마 호텔 앞쪽에 오셔서 저 전화를 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수요일 날.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행사가 목요일이잖아요. 예, 아니 금요일. 예예. 예. 그러니까 수요일은 내일이잖아요. 네. 오늘 예. 화요일 맞죠? 예예. 예. 저기 목요일 날, 목요일 날. 목요일 날이면 너무 임박한데? 그렇죠. 예예예. 예. 저기. 예. 그러면요. 예. 저 내일도 서울 올라오실 일 있으시죠? 저는 뭐 언제든지 올라가겠습니다. 내일은 시간이 있습니다. 예. 아, 그러면 제가 네. 회장님 전화번호가 네. 이제 제가 입력을 했으니까요. 예, 예. 제가 동대문 시장을 나갔다가 네, 네. 내일 제가 오전 12시까지만 서울역을 나가면 되니까 아, 예. 그럼 회장님을 잠깐 미팅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침에 뭐 한 예, 9시나 10시쯤 그렇죠. 네. 빨리 가면 되죠. 예.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시장을 갔다 와서 예, 예. 회장님한테 예. 제가 카톡 자 보시죠. 예, 카톡에 예. 정수연이라고 이렇게 네. 내일 몇 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이렇게 칠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얼른 시장 가서 지금 머리에 여자들이 쓸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런 예. 줄 아세요. 네, 네. 건강하십시오. 예, 예. 몸도 불편하시고. 네.